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봉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모두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즉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가 2년째 지속되면서 주민들은 외부 활동 자제 및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다 보니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사회활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서서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인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이용, 도서관 이용, 스포츠센터를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면서 정부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19일 기준 우리 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총 37만 2,301명 중 1차 접종 완료자는 32만 7,810명으로 88%이고 2차 접종 완료자는 26만 3,774명으로 70.8%이며 아직까지 미접종자는 4만 4,491명으로 11.9%로서 전 국민 대상 1차 접종률 78.8%, 2차 접종률 64.6%, 미접종률은 21.3%보다 우리 구 접종률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하여 접종률은 상위권에 있습니다만 전 국민 모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빠른 시일 내에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경제적으로 펼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중에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백신 접종률 완료자에게 실질적인 각종 인센티브를 실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과 FC 안양 축구 홈경기 무료 입장을 고영시에는 개인종목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30%를 감면하고 고향문화재기획공연 관람료가 20% 할인하고 킨텍스 주간 전시회는 무료 입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50% 감면을 구미시는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과 승마장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도 백신 완료자에게 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도서관, 노인보호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완료자의 접종률이 85% 이상이면 정부에서는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도 국민들 앞장서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 경우 타 자치구에서도 시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여 정책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